내성향적이라 이제 세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도 잘 안 하고 막 무섭기도 하고. 측은해 보이고 왠지 뒷모습이 쓸쓸해 보이고. 아버지. 어. 고생했네 아버지. 오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함께 얘기를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문제 전문가 강학중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8년 차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시아버지 장인이기도 한 강학중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시군요. 또 한 분의 듬직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이경재님 오셨습니다. 네. 딸 바보 아버지 이경재 원장입니다. 그리고 여섯 남매 다둥이 이야. 아버님이십니다. 가수 박지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빛찬이 강찬이 의찬이 향이 소리 담이 네, 삼남삼녀의 아빠 네, 네. 박지현입니다. 이야. 빠트린 아이 없죠? 네 없어요. 네. 아버지에 대한 느낌 지금 강학중 소장님은 어떤 아버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 네. 건강하게 오래 살아남아서 예. 아이들한테 짐이 안 되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데 반드시 경제적인 도움만은 아니겠죠. 예. 뭐. 할아버지 역할일 수도 있고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친정이나 본가일 수도 있고 네. 네. 아. 뭔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야. 봐도 좋은 아버지실 거야. 딱 봐도. 그죠? 딱 봐도 좀. 저는 2001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에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여행도 같이 가고 싶었지만 일에만 집중하고 제 고집만 부리던 탓에 아이 가족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도시 농업 체험에 나섰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청년들과 땀을 흘리며 이야기를 나누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고집불통이었다는 것을. 이후 권위적이었던 예전의 나를 내려놓고 섬기는 자세로 가족에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도시농부 문대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농부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도시농부가 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네. 35년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밤낮이 없이 예. 네. 오직 앞으로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예.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승진 하셨고 그동안 가정은? 가정은 죄송합니다. 네. 네. 가정은 쳐다보지도 못했고 예. 아내와 가족들에게는 예. 참 정말 지금도 생각해도 눈시울 뜨거울 정도로 예. 죄송하기 짝이 없는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내가 누구들 먹어 살리지 않냐 그런 심정으로 오직 앞만 보고 달렸죠. 자, 그러면 집에서는 아까도 좀 엄하게 하셨다고 네. 그러셨어요? 네. 어느 정도로 엄한 가장이셨습니까? 가족들은 진로 뇌로 확인을 합니다. 뇌로. 뇌로. 아, 뇌로 황제. 네. 네. 완전히 제 밖에 모르고 지 고집대로 하고 지 네. 생각대로 하는 뇌로 황제. 가족들의 불만이 있었을 텐데요. 직접적으로는 아무도 얘기 못 했나요? 말 못 하죠. 우리 네. 어느 안지라고 네. 하고. 어느 안지? 어느 안지? 뇌로 안지. 네, 뇌로 앞에. 그러면 바로 처형이잖아요. 아,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본다. 네.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린다. 그래서 아버지는 죽으라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너희랑 밥 먹을 시간도 대화할 시간도 없다. 이게 그때 마음으로는 되게 정당화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막 물론 한쪽 예. 구석에는 조금 애한 마음이 있지만도 그렇죠.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예. 예, 그때만 해도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근데 참 그 시대에는 아버지라는 단어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렵고 내가 무슨 말을 건네도 될까 이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죠. 예, 아버지는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먹여 살리는 가족 먹여 살리는 일이 최상의 최선의 일이고 그리고 애들한테 애정 표현을 자주 하는 건 괜히 애들을 나약하게 만들고 예. 예, 칭찬 좀 하면 애들 버릇 없어질까 봐.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거의 표현을 못 하시고 사실 안 하셨던 부분이죠. 예. 분위기가 그랬었죠. 다 그랬어요. 그죠? 예. 예. 그러면 퇴직 후에 이제 가정에 머무르셔야 될 텐데 그때 가족들의 반응 그리고 선생님의 가족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건 어땠는지 궁금해요. 엉망진창이죠. 나는 나대로 했는데 네.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예,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런 말을 해야 되려면 씨가 빠지게 내가 했는데 네. 예. 네. 예. 아, 나는 정말 말씀대로 쇠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그러면 접점이 없잖아요. 가족들하고 조금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기 위한 퇴직 후에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게 고민이 돼서 저는 이제 혼자서 외롭게 등산이나 하고 아. 혼자 탁구나 치고 네. 하면서 소일 하면서 이걸 시름을 달래는 거 시름을 달래는 네. 아니 그럼 결국은 또 혼자 지내신 거네요 퇴직 후에? 그럴 수밖에 아니 혼자서 뭐 하시고 혼자서 탁구하고 자녀들도 그렇고 저희 마음속으로야 참 가족이라는 생각은 있겠지만은 네. 정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아버지하고 베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에, 가족들이 안 놀아줄 수밖에 안 놀아주지요. 에, 아버지 왜냐하면 내가 군림하던 그 자세를 예. 버려야 되는데 예. 안 버리고 지금도 어? 내가 내다 하고 예. 군림을 가족들 하니까 가족들은 참 한 해봐라. 예. 어? 해, 나 부모가 해봐라는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쌍히는 생각하겠지만 예. 측은한 감은 가져 있지만도 그게 아니죠. 근데 예. 가족들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안 그러던 아버지가 퇴직 네. 후에 다가서면 왜 이러시는 거야? 왜 우리한테 이러시는 거야? 아니, 되게 어색하죠. 이렇게 왜 자석이 어색해요. 같은 극끼리 가면 자석 하나가 튕겨나가듯이 네.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들이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지만 네. 은퇴 후에 가족들에게 관계를 다시 어떻게 재정립할 건가도 사실은 준비를 못하고 네. 못 배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은요 유리해요 아버지들에 비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하면서 물리적으로 정서적인 시간을 많이 가지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들은 일과 가정이 완전히 분리가 되니까 정서적인 유대감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은퇴 후에 바로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해서 그런 정서적인 유대감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북해하는 거지. 처음에는 서로가 거북하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은퇴 후에 10년 정도 있다가 네. 지금 도시농부가 되셨어요. 네. 그럼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마침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바람이 불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래서 도시농업을 통해서 그 자연을 상대를 해보니까 아, 자연은 모든 게 순리로 돌아간다. 나도 이 자연 순리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내 고집적으로 살았구나 하는 그 교훈이 됐고 아, 여기에서 나도 내 가정과 내 이웃과 같이 생태 회복을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농법이나 이런 것들. 예, 우리 서울 핵심파크에는 청년허브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걸 테스트로 네. 우리 가족과는 못 해보더라도 이 젊은 사람들과 한번 소통하는 기회,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네. 청년들에게 좀 예, 우리 같이 해보자고 했더니 아, 안 해요. 우리 집에서도 지금 아버지, 어머니 귀찮은데 여기까지도 예, 여기 와서도 그러냐. 그래서 네. 제가 4번, 5번 가서 설득을 했죠. 그게 아니다. 우리 한번 너희들도 마음이 상처 있고 우리도 상처 있는데 우리 소통 예. 한번 해보자. 내가 너 괴롭히려고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응? 하면서 참 정말 눈물 나게 호소를 5번 네. 했죠. 아.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하고 저희들 한 20명하고 청년들 20명하고 40명이 이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데 네. 예, 시작하게 됐죠.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냥은 안 있고 이걸 가정에 제대로 또 접목을 한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한 게 시도한 것이 이제 야 한번 내하고 같이 북한산에 한번 올라가 보자.
하고 처음 시도를 했죠. 그랬더니 뭐래요? 그렇게 시그널 저희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주는 거냐? 아~ 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우리한테 왜 이래? 네, 응?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아버지가 가자 하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같이 가면서 이제 인생의 문제 내가 이렇게 청년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농사를 통해서 하다 너희들하고도 이렇게 하고 싶다 하니까 아이들도 아버지 어떻게 그런 생각하셨어요? 어머나 이제 고맙습니다 하는 덫으로 고맙다고 했어요. 예, 네, 아 그렇죠. 아니 고집불통인 아버지가 그래 그죠 군림하는 아버지 집에 와서 아무 찾아보다 안 하는 아버지가 너희들하고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족이 참 우리라는 거 우리 함께라는 거 더불어 사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고개는 안 숙이지만도 네. 아, 한번 해보자. 진심이 느껴진 예, 거지. 이렇게 손을 잡은 거니까 아이들이 이제 같이 예, 호응을 하고 시작됐죠. 요즘에는 그러면 자녀들과의 소통, 아내와의 소통 부분은 자신 있으시겠어요? 아니죠. 자신 있다고는 할 수 없죠. 아, 참, 저 30년 동안 한글 갖다가 10년 네. 만에 다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네. 매일매일 낮추죠. 매일매일 낮추는 것이 네. 이제 집에 가서도 조그만 통토 있으면 무화도 기르면서 손자들하고도 아이들하고 기르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집에 가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도 하면서 그리고 그게 내 따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도시농업체험원에서 이걸 계속 테스트를 하죠. 그렇게 우리 집에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또 주변에서도 모든 사람을 섬기는 즐거움을 지금 찾고 있고 그래 신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나게 살고 있죠. 아니 근데 퇴직한 다음에 그 주부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우리 남편 삼식이야 힘들어 죽겠어. 그런 경험도 있으세요? 혹시 그 밥을 직접 해 드세요? 아니면 제가 이제 처음에 시도한 거는 제가 이제 초저녁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한 4, 5시 되면 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집안 정리도 하고 밥도 제가 한번 해보고 예 지금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아내가 한 것보다는 밥맛도 없고 반찬도 없고 아침을 차리시는 거예요? 반찬 끝까지는 다 못 해도 예 조금 중요한 것만 밥하고 국 된장국 끓는 것만 해놓고 그 외에는 이제 가족들하고 또 이제 필요 식사가 남으면 커피라도 타주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아내는 달라진 모습을 보죠. 그런데 보지만 아직까지는 멀었죠. 제가 네. 생각해도. 예. 그 지금 식구들은 어때요? 막 아버지 그래도 과거보다는 너무 많이 변하신 거잖아요. 예. 그럼 어때요?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달라지고 예. 확 좋아하고 그러나요? 식구들이? 그렇죠. 지금 그래서 지금 가족 그 요새 독시되고 시대니까 가족들 만들어 가지고 매일 네. 순간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오늘 네. 하고 있는 일, 또 자기들이 뭐 하고 있는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예, 소통하는. 예.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진짜 잘하셨어요. 더 고집피셨으면 정말 노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내가 안 변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아 외롭죠. 어디가 저 벌써 저 뭐야 요양소 갔겠죠. 근데 저는 문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아드님하고 그 북한산에 가서 응. 이렇게 내면으로 응. 뭔가 통하는 것 같은 소통을 느끼셨을 때가 은퇴하신 지 몇 년째이셨죠? 10년이요. 10년. 예. 10년 되니까 예. 조금 그동안에 쌓인 게 나아진 거지. 지금 이제 아드님하고의 관계 소통을 한 10점 정도라고 보시면 사모님하고의 관계 소통은 한 몇 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한 6점? 예. 예. 근데 사모님하고 관계가 더 중요한데. 예. 전 좀 아쉬운 게 예. 사실 사모님하고의 관계 소통이 먼저고요. 그 다음이 이제 아드님인데 예. 그런대로 다시 아드님하고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사모님하고도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참 다행히 아내와의 소통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그게 먼저 우선이죠. 사실은. 아, 저는 그게 막혀 있는데. 큰일이네. 아니 근데 저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뭐 모든 집이 그런 걸 경험할 테니까 퇴직하신 이후에 근데 그때까지는 정말 큰 산처럼 보였어요. 근데 퇴직하고 나서 그때까지는 뭐 그래도 괜찮았어. 근데 건강을 한번 잃으시니까요. 뭐냐면 산에 가다가 한번 넘어지셨는데 네. 이 허리를 다쳤어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 수술을 하고 거동이 조금 불편해지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약해지시더라고요. 네. 그다음부터는 거대한 산이 아니고
아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모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재용 아나운서랑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참 70대까지 건강하다 80에 훅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허리를 저희 아버지도 다쳐서 제 후배하는 재활의학과를 소개를 해줬는데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받고 나왔다고 해서 어떠세요? 좀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그래 좀 나아진 것 같은데 계산은 네가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구나 했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날 이때까지 아버지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울컥하면서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왠지 아버지가 약해진 것 같고 굉장히 묘했어요. 막 울컥하면서. 그리고 나서 아, 아버지가 이제 좀 물러나셨구나 이제. 그 말하자면은 왜 라이언 킹에서 사자로서 이제 아들한테 권위를 물려주고 뒷전으로 물러난 기분? 네. 그 기분을 제가 받고 되게 그날 좀 울었어요. 이제. 문 선생님은 참 다행스러운 경우가 아직도 내가 경제력이 있을 때. 그렇죠.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될 때. 신체적으로도 의존 안 하고 땅을 만나신 거. 그리고 청년들을 만나는 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내 자녀들하고는 사실 잘 안 되거든요. 내 가족이니까 내 자신이니까 함부로 하는데 그 청년들을 통해서 다시 내 자녀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정말 아주 잘된 케이스죠. 네. 근데 이제 초반에 그건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제 그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외부에서 벗들을 만나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좋죠. 좋은 방법이죠. 전혀 뭐 낮 시간 동안은 가족들하고 분리되어 있다가 24시간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부닥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갈등이 사실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적절한 취미 활동은 참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그런 취미 활동 때문에 또 싸우는 부부 가족들이 있어요. 이때껏 일 때문에 바쁘다고 자기 혼자 막 놀더니 은퇴하고 나니까 취미 때문에 또 취미 생활한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돈 쓰죠. 또 한 번도 얼굴도 볼 수가 없죠. 거기다가 계속 밖으로 나돌아다니니까 정말 제가 화가 나는 거죠. 당신만 취미 활동이 있느냐고. 그래서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취미 활동 좀 자제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그 기회를 잡으려면 글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벌 때 못했던 뭐 예를 들면 간단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쓰레기도 한번 버려주고 하는 일을 다시 분담을 하는 쪽으로 재정립을 하면서 내 역할도 찾으시면 되는데 은퇴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인식이나 행동에 변화 전혀 없이 계속 군림하려 들고 내 위주로 밀고 나가시면 심각한 갈등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의 관계가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은퇴하고 나서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금씩 적응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들으면서 사람이 나중에 행복하기 위해서 미리 저축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돈을 제대로 버신 분은 아니에요. 참 운이 없으셨고 매번 하는 사업마다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대표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손만 대면 망해요. 그러는 바람에 저희 엄마가 양장점을 해서 우리 다 공부할 돈을 버시고 그래서 어쩌면 엄마 아버지의 일반적인 역할이 약간 바뀌어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아버지가 저렇게 생활적으로 책임을 못 지시면은 저희 집에 딸넷의 아들 하나거든요. 제가 둘째 딸이고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로부터 환영을 못 받을 것 같은데 나중에 안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돈은 그렇게 잘 버시지 못했지만 정말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증평에 살았었잖아요. 그럼 청주까지 버스로 한 50분 가요. 제가 감기가 독하게 걸렸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3개월 동안 광주리로 뜨거운 국을 먹어야 우리 미경이 감기가 낫는다며 이만한 광주리에다가 엄마가 밥을 싸면 그걸 청주로 점심때마다 날랐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랑 선생님들이 미경아 니네 아버지 또 밥 갖고 오셨다. 그러면서 우리 학교 남자 선생님들이 니네 아버지 같은 분 안 계시다. 어쩜 저렇게 사랑이 넘치시냐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어땠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가족 간엔 친한 게 권력이구나. 돈 많이 번 게 권력이 아니고 가족 관계는 누가 더 친한가가 권력이야. 그래서 아버지들이 돈은 많이 벌었는데 집에서 권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요. 우리 아버지는 돈은 못 버셨거든요. 근데 집안에서 권력이 짱짱해요. 왜냐? 다 친해요, 딸들이랑. 공직생활 열심히 하실 때하고 지금 가족과 함께 하시는 시간과 글쎄요, 비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어느 게 더 행복이라고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때는 그것이 최상학이라고 생각했죠. 예.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은 예. 예, 가정의 기반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물론 그것도 중요했지만은 그 밸런스를 유지를 하고 또 우리 사회 구조도 물론 변해야 되지만은 각각 개인들이 마음만이라도 조금이라도 10% 20%라도 할애를 해서 가정을 지키면서 직장 생활과 국가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더불어 즉 장래 자자 손손이 번영하고 좋은 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문대상 선생님의 인생은 멋졌네요. 그때는 그때대로 행복하셨고 맞아요. 지금은 또 지금대로 행복하신 지금 거예요. 지금이 더 행복하죠. 이경재